자, 두산 로보틱스를 8만 5천 원에 편입, 그 이후에 그럼 또 기준을 잡는데, 프로램 매도도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. 매수까지 전환이 돼주면 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거래가 둔화돼 있으니까 그 기준에 두산 로보틱스 설정 범위, 편입 설정 범위로 오셔도 되고, 지금 8만 5천 원 기준에서 신규 편입자 2% 편입, 2.5%, 그리고 지금 뭐 87,500원까지 치고 가는데, 이러니까 라이브 방송으로 자꾸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외부에 계신 분들이든, 또 VIP방에 계시는 분들이든, 우리가 항상 1순위 매매는 주력주부터 합니다. 근데 오늘은 아예 개장 전부터 두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렸고, 그 편입의 기준점을 잡아드렸습니다. 그렇게 해서 충분히 8만 5천 원에 편입이 됐고, 우리는 87,800원부터 차익 실현한 부분에 대한 편안함, 그 편안함과 함께 추가 편입을 해서 5% 비중까지 가져가는 거죠. 지금 이야기하는 사이에 벌써 8만 8천원까지 찍은 거예요. 이야기하는 사이에. 그러면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이미 8만 5천원 이하, 또 8만 6,500원, 또 8만 6,900원, 700원인가요? 개장 초 고점을 넘기면 또 따라 붙는다까지 했는데 벌써 이미 88,500원이에요. 아, 참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? 나중에 문자 받는 분들은. 자, 87,500원까지 한번 보내볼게요. 여기서 변동이 한번 나와주기를, 아직 편입 못하신 분들 그렇게 기대하시고, 눌려지기를. 이미 들어가신 분들께 죄송스럽습니다만, 뭐 어차피 프로그램 매수일에 전환돼 있고, 연기금이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부담스러움이 어디 있어요? 여기에 이제 흐름 자체를 여러분들이 차분차분하게 대처만 하시면 나머지 부분까지도 다 따라갈 수 있어요. 오늘 기준에 방송 온 것도 두산 로보틱스가 되겠죠. 방송 온 거. 두산 로보틱스 PPT부터 해서 다 기준 잡아주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이 흐름 부분이 지금 88,000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 흐름 부분이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으로 연동이 돼야 돼요. 뭐, 응? 계좌 수익으로 연동이 돼야지, 뭐, 다른 게 뭐가 중요해요? 지금 이 흐름이 제일 중요한 거지. 결론적으로, 현재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잡아내느냐, 그걸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. 어떻게 수익을 잡아낼 것이냐.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. 수익이 제일 목적인 거지. 그죠? 그 수익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들여다보는 거고. 프로그램 쪽에 이제 뭐 몇만 주 단위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. 몇만 주 단위가. 근데 뭐 오늘도 연기금이 들어왔는지, 들어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연기금의 그 아주 공격적인, 그리고 수급 범위에 있어서 지금 순매수가 마이너스, 일단 어찌됐건 41,600 주잖아요, 프로그램 쪽에.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 선호 창구는 물량을 소폭이나 또 뺏기고 있어요. 프로그램 매도인데. 그럼 누군가는 산다라는 거죠. 그 누군가는 산다는 게, 지금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다 파는데 연기금만 사요. 뭐 두산그룹에 뭐 맛있는 것좀 받았나?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.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, 사실은.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강력한 매수를 주면서 두산 로보틱스의 거래 대금이 1위까지 올라와 있다? 거래 대금 1위입니다, 오늘. 거래 대금 최상위 1위. 그것도 캡처를 해서 올려주시고. 지금 두 번째 매수 문자가 어찌됐든 우리는 방안에서 86,900원 정도의 편입 설정 범위를 잡고 있었는데, 지금의 기준에서 아니, 종목 검색기에 튀어나오고,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튀어나오고, 계속 튀어나오고, 88,000원 또 넘어가고, 이거 뭐, 회피한 거 아니에요? 저는 어마어마하게 회피하다라고 생각하는데, 이걸 못 잡으시나? 응? 이걸 눈에 보여지는 걸 이걸 못하면, 방 안에 같이 계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, 사실은. 이걸 왜못 잡아요? 프로그램이 아주 부담스럽게 물량이 터져나오지 않는 한, 지금 기준에서는 아주 여유롭게 편안하게 대처하실 수 있고요. 그죠? 그리고 예뿐만이 아니에요, 지금 우리가 비장의 무기는. 위메이드까지 우리는
개장초부터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시간 없어요. 시간 없어요. 빠르게. 빠르게 합류하십시오. 빠르게 합류하셔서 어제도 나 가입할래요. 문의 전화 와놓고 그것도 기존에 VIP, VVIP방까지 다 오셨던 분들이 그래놓고 또 망설이신 거야. 그 망설이심 그 한 번의 차이가 결론은 이 수익범의 차이로 형성이 되잖아요. 유튜브 오셔서 다 보시라고 그랬죠. 어제 새벽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전부 다 올려드렸어요. 새벽에도 동영상을 이렇게 레인보우 두산 로보틱스 어제 쭉 밀렸다가 돌린 부분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그냥 이렇게 감망만 해도 되잖아. 근데 아니야. 강력한 매수. 얼마나 더 강한 매수 신호를 드려야 돼요.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. 찾아오셔서 행사할 때 합류하시고 오늘은 오전이어도 상관없어요. VIP방에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되면 방치 VVIP방으로 오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내를 해드려서 이 수익을 같이 가져가야죠. 그거를 안내를 안 해드리고 못 해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전화 드리십시오. 예, 전화 안 받아요. 끝. 이러면 안 돼. 사명감을 갖고 회원분들을 위해서 기준 잡아서 수익 잡아드려야죠. 함께 하십시오.